고승열전 용성대선사. 스님! 스님! 왜 그러시는가? 이상한 거지가 찾아와서 스님을 꼭 뵙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상한 거린? 예예. 분명히 거린이라고 했는가? 예. 깡통을 두드리면서 구걸을 하기에 돈을 주었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아니하고 스님을 꼭 뵙겠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거린이 스님을 다 뵙겠다고 하신단 말인가? 그러게 말씀입니다요. 온참. 내가 나가서 만나볼 터인즉 여기들 계시게. 용성 선사가 급히 문간으로 나가보니 과연 거린 하나가 깡통을 막대기로 치면서 굽실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쩐 일로 나를 보자 하셨습니까? 아, 밥 한 술 우다가다 이겁쇼. 예. 밥을 달라고요? 골목 안에 수상한 놈이 있으니 지금은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어서 밥이나 한 술 얻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럼. 아, 밥 한 술 줍쇼. 예? 아, 밥 한 술 줘요. 용성 선사가 공양주 보살을 시켜 깡통에 밥을 담아주니 그 거리는 모자란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면서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 그 거린 만나보셨습니까, 스님? 밥 한 술 주어서 돌려보냈네. 아니, 웬 거린이길래 스님을 뵙자고 하던가요? 웬 거린이 아니라 배가 고팠던 모양인데 엽전 한 입을 주었으니 밥을 달라고 나를 찾았던 모양일세. 밥을 달라고요? 이상하네. 나한테는 분명히 큰 스님을 뵙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 밥을 주지 않고 엽전을 주었으니 자네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스님을 찾은 게야. 아시겠는가? 아, 예. 참 별스런 거린도 다 있네요. 아무거나 주는 대로 얻어갈 것이지 거린 주제에 큰 스님을 다 오라가라 하다니. 자네는 거린을 대할 적에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네.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어야 할 것이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어야 할 것이오. 목이 마른 거린에게는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일세. 아시겠는가? 예. 그만 나가서 법당 청소나 제대로 하시게. 예, 스님. 시자가 자리를 뜨자 용성 선사는 일어서려는 최상궁을 불러앉혔습니다. 방금 다녀간 거린 말일세. 예, 스님. 상해 임시정부에서 보낸 사람 같으니 그리 아시게. 예? 아니, 그럼... 골목 안에 고등계 형사가 숨어있는 걸 본 모양이야. 그 거린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지금은 골목 안에 수상한 자가 있으니 그냥 가겠다. 그러니 어서 밥이나 한 술 얻어가게 해달라. 그러질 않겠는가? 아이고, 저런... 아, 그럼 언제 또 오겠다고 그랬는가요, 스님? 그 얘기는 없었네. 그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스님? 저놈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은밀히 다시 올 테니 기다리는 수밖엔 도리가 없질 않는가? 아, 알겠습니다, 스님. 저에게 하명하실 일이 있으시거든 원서동 보살을 통해 기별을 주시옵소서. 생일 불공들이러 오라고 전갈이 가거든 그리 알고 오시게. 알겠습니다, 스님. 각별히 조심하시옵소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용성 선사는 문간에 나가 바람을 쏘이는 저 골목 안을 살피고 있었는데. 스님이십니까? 누구시오? 낮에 왔던 거린입니다. 밥 한 술 얻어먹고 가려고요. 들어오시오. 용성 선사는
그 거린을 조심스럽게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스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시던고? 봉고지를 뒤집어 쓰고 숯검정을 칠했으니 알아보실 리가 없지요. 그러고 보니 듣던 음성 같으신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달 동안 함께 갇혀있다 이감된 송이 옳습니다, 스님. 아니 그럼 그대가 송동지시란 말씀이신가? 그렇습니다, 스님. 아니 그럼 그동안 어디 계셨는가? 추락하자마자 만주를 거쳐 상해에 가 있었습니다. 상해에? 네. 자, 이거 기억하시겠습니까? 감옥에서 스님께서 써주신 육자지는 오만이 발매 후입니다. 아니 그걸 아직도 몸에 지니고 계셨는가? 늘 몸에 지니고 부지런히 외우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그래, 정말 반가우니. 그래, 그동안 고생이 막심하셨구만. 제 스님, 시간이 없으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포들이 만주 용정에 쫓겨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참상이 말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직접 가셔서 살펴보시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굶어 죽는 동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겠소. 내가 방도를 강구해 보겠소.